잘 있었어요. 예. 뭐 일찍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준비됐어요? 그랬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 보여드리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아무 공책이나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보여주는 문장을 말하기 먼저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아이고, 잘못 눌렀다. 뭐야. 뭐야. 지금 선생님 중요한 전화가 왔거든. 조금 있다가 선생님 다시 전화할게. 미안. 형식아. 그래. 가지고 자, 준비됐죠? 자, 말하기 먼저 합니다. 자, 시작. 나의 집. My house. 오케이. 그래서 거실에 뭐가 보이냐?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보여요.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그 다음에, 벽에는 그림이 있어요.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오케이, 그 다음엔 이번엔 소파 옆에는 등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there is a sofa 하면 뭔 뜻이지? 그래, 소파가 있다 그랬어. 등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소파가 있다 그랬잖아. 소파 옆에 등이 있다야. 그렇지.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부엌으로 옮겼어. 부엌에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랬더니 냉장고, 식탁, 냉장고, 싱크대가 보여요.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오케이, 이놈의 리프리지레이터 이렇게 생겼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식탁 위에는 꽃병이 있어요. 예. 식탁 위에 꽃병이 있어요.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오케이, 그 다음에 싱크대 옆엔 냉장고가 있어요. 그렇지. 비사이드 싱크,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자, 화장실에서 뭐가 보이나요?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Okay.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그 다음에 나는 거울, 욕조, 세면대 그리고 변기가 보여요. 굿. Okay. I see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Okay. 그 다음에 이번엔 벽에는 거울이 있어요.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Okay. 그 다음에 세면대 옆에 변기가 있어요.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Okay. 이번엔 침실에서 뭐가 보이나요?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랬더니 창문,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이 보여요. I see a window, a bed, and a oh. 책상. 책상 있어? 아, 데스크. 데스크, 그렇지.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Okay.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Okay, 그 다음에 침대 위엔 베개가 있어요.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그 다음 책상 옆에는 옷장이 있어요.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Okay, 매우 잘했습니다. 자, 이제 beside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어요? 네? Beside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어요? 네. Okay,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okay, 그래서 1대1 수업 잘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반별로 해서 요일에 오는 요일에 상관없이 선생님이 수업할 수도 있어요. 예, A반, B반, A반, B반 이렇게 뭐 F반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는 요일 선생님 오늘 뭐 저 학원 가는 날 요일 아닌데요. 이게 아니야,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반 예. 선생님이 이번 주에 학원이 있었는데 또 연기됐어요? 예, 지금 상황이 아직은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네요. 예, 일단 요렇게 지금 뭐 학원에서 하는 것만큼 선생님이 수업을 뭐 잘, 뭐 여러분들 쓰는 연습도 열심히 하고요, 말하기 연습도 잘 되고 있고요. 뭐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예. 그